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실패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법정지상권은 저에게 굉장히 뼈아픈 실패담을, 저는 실패담이 알고 보면 많습니다. 이제 경매를 시작하고 약 10년 동안은 실패와 성공을 계속 거듭해 가면서 경매 작업을 했고요. 이 법정지상권은 제가 20대 경매를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돈이 조금 벌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돈 아니 경매를 하고 3년까지는 돈이 없었는데 3년째 되니까 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제 그 어린 패기라고 할게, 패기 20대였으니까 아마 어눌해서 여기 일산에 있는 겁니다. 7층짜리 건물이고요. 1층은 몰디브라는 아름다운 카페였습니다. 그리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집이었고요. 7층은 펜트하우스처럼 굉장히 좀 멋있게 여러분들 많이 꿈꾸고 있는 나 살면서 임대 놓는 그러한 집이 나왔습니다. 다가구 집이죠. 근린주택이죠. 근린주택. 그래서 아 저것도 내가 운영하고 1층도 내가 운영하고,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땅이 안 나왔습니다. 건물만 나왔죠. 관심을 가진 건 이거였습니다. 내 돈에 맞아서 한 감정가 10억 정도 되는 게 계속 떨어지더니 1억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법률적 지식이 지금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러 다녔죠. 이거 내가 살 건데 이거 혹시 철거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? 질문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만났고, 그리고 변호사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출 전문 하셨던 담당자들 있죠? 그러면 경매 넣고 그 후속이 어떻게 변할지를 많이 알았던 은퇴하신 분들, 그분들을 쭉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근데 10명 중 한 8명 정도가 괜찮답니다. 안 부서진대요. 그리고 2명 정도가 부서진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 붙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?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, 뭐 5대5도 아니고 8대인데. 그래서 입찰을 했죠. 마음속으로 굳게 먹었습니다. 뭐냐면 아 내 건물은 안 부서지는구나. 그리고 낙찰을 받고 한 두 달부터 두 달 정도 후부터 소장이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패소했습니다. 1억 초반대 물건을 1억 후반대에 낙찰을 받고요.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라는 건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긴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난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했어요. 그랬던데 지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 제 사회 경험과 제 지식으로서는 뭔가 이거 횡포가 있다. 어떻게 멀쩡한 건물을, 5년도 안 된 건물을 부시냐. 그런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막 거의 떼쓰다시피 거기서 버텼죠. 근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. 제가 그렇게 심한 떼를 쓰니까 이 샷시를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자꾸 이렇게 내보내면 몰래 들어와서 거기 살고 있고 난 건물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같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했거든. 한 1년 반을 잠을 잘 못 자고요 막 그랬습니다. 돈도 돈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. 그리고 나서 1년 반 후에 패소했고 그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를 더 버텼습니다. 미친 듯이 버텼죠.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, 그 7층짜리 건물에 문과 샤시가 다 떨어져 없습니다.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내보내면 들어오고 하니까, 내보내면 이제 문이 없으면 이제 뺄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 건물 전체에다가 펜스를 이렇게 쳐갖고 비산먼지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막을 치는데, 이게 제가 그 막을 칠 때 사람들을 말리는 걸 뿌리치고 올라갔어요. 제가 잠깐 살았던 7층에
올라가고 펜슬 보니까 한 9층 정도 높이 되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. 그리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눈물이 아니더라고. 이 건물을 부시려고 물을 뿌리는 거야. 물을 쫙 뿌리고 있더라고. 얼굴에 막 왔는데 내가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물인지 모르는 정도에 막 나는데 그 딱 물을 뿌리는 순간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. 진짜 부시는구나. 그래갖고 턱턱 내려와갖고 문은 없죠. 딱 나가면 이제 펜슬처럼 문이 있어요. 이렇게 나가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원고들이 있어요. 땅의 소유자들 두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좀 그 사람들 눈에는 좀 독종으로 보였을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소송이 끝났는데도 1년을 더 끌었잖아 내가. 그랬어요. 그때는 그 뭐랄까 약간 순리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기면 뭐 될 줄 아는 그런 게 있었어요.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. 아, 기분 나쁜 소리를 팍 하더라.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대.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안 어울릴 줄 아는 그 첫 번의 그 조언, 법률적 상담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. 그리고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이러더라고. 오드님은 다 끝났어. 내가 네가 1억 8천에 받았지? 그 당시에 최저가가 1억 1천이야. 내가 그 한 번 더 유찰되면 내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물건인데 네가 덜컥 받아갖고 이런 안 좋은 결과.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지 않냐. 다 인정 이제 끝났어. 인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막 물 뿌리고 있어. 철거업자들 막 이렇게 있어. 내가 네가 산 금액엔 사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최저가인 1억 1천에 사줄게. 어때?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. 제가 비용만 거기다 거의 4억을 발랐습니다. 그거 대출이 안 되니까 다 현찰로 발랐고요. 그게 고스란히 저한테 전 재산과 빚으로 남았죠. 27이었나? 그 좀 돈 좀 벌었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방을 날렸죠. 저는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해갖고 60만 원 월급 받고 이 경매를 시작했는데요. 이제 그렇더라고요.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구나 인생이라는 게. 근데 저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주변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. 저보다 이제 연배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잊어먹어.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야. 너 수업료 4억 내갖고 받아볼래?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다가오느냐. 야 법정지상권은 신과장한테 가서 물어봐. 무슨 법정지상권이 권위자가 됐어 내가. 경매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끌고 와요. 아 이거 손님이 오셨는데 그때 거기 법정지상권 있잖아. 그거 네가 좀 해결해줘라. 다 끌고 와 다. 그때 고향 지원이 없었거든요. 고향 지원 없었고 의정부에서 했단 말이야. 서울, 경기, 북부는 다 내가 무슨 전문가이냐 와요. 근데 와보면은 어린애잖아. 그러면 자꾸 손님이 눈치를 봐. 이 사람 맞냐고.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맞는 거야, 이 사람이.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몸으로 정말 느꼈던 그것도 이제 소송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버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거꾸로 이제 법정지상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연배 드신 분들이 수업료 냈다고 했던 게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자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몇 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지상권은 그 이후로 저한테 큰 지식과 큰 경험과 큰 돈을 안겨준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하고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갖고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